8933번님의 후성 보도록 하겠습니다. 15,277원에 25% 비중입니다. 라고 해주셨는데요. 후성이랑 종목이요. 일봉으로 보면 오늘 장중에 12,210원까지 뚝 떨어졌고요. 주봉으로 봐도 이제 뭐 바닥을 또 디딘 건 아닐까? 바닥 더 있을까? 이젠 없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성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. 만약에 안 좋게 본다면 더 떨어지는 건 아니냐. 반반일 것 같은데 전문가님 시각 어떠신가요? 네, 일단은 후성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사실 단기적으로는 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. 이제 최근에 이제 증권사 레포트들도 그렇고 기관들의 뷰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못해요. 자, 그리고 그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나 적자 실적에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적이군요. 예, 분기별로 계속 이제 적자 실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. 자, 그러면 지금 흑자 종목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적자 종목 이렇게 있어요. 그러면 기관들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실적 주 위주로 그쵸. 당연히 기업들을 편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후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많이 멀어진 상황인 것이 지금 정확한 팩트입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되고요. 지금 단기적인 부분으로 좀 볼 때에도 지금 주가가 급등했다가 또 눌림목을 크게 주고 또 주가가 급등했다가 눌림목을 주고 지금 반복해 나가는 이제 패턴 양상인데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바닥권인 지금 12,000원 선을 다시 한번 또 지지 라인을 토대로 다시 한번 또 재반등해 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죠. 그래서 지금 이제 패턴을 좀 보게 되면 이쪽에서 그 급등 한번, 이쪽에도 한번 급등 한번 나왔을 때 보면 13,000원 후반대까지는 그래도 한번 다시 탄력 받고서 상승 추세를 가져가게 되면 충분히 이 정도 구간은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매수가까지는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좀 덜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13,000 후반대 그리고 14,700원 구간까지는 그래도 한번 기회가 다시 찾아올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하락했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둘 때에도 그래도 반등은 한 번 더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.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요 구간을 한번 노려보시고 밴드 이 하단선과 이제 상단선이거든요. 제가 이제 하단선과 상단선을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10% 갈 만한 이슈들도 어떻죠? 시장이 안 좋으면 5%밖에 안 가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 주가를 정확하게 딱 14,500원입니다. 이렇게 설정해 드리는 것보다는 이 밴드선으로 설정해 드려야만 최근의 시장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좀 판단하실 수가 있잖아요. 예를 들어 급락장이 계속 연속됐어요. 그런데 이 종목의 주가가 어떤 이슈를 받아서 올라간다. 그러면 밴드 하단선이라 하더라도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해서 좀 빠르게 좀 손절칠 수 있는 이런 계기로도 삼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손실을 줄이는 것도 앞으로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에서 매도하시는 전략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손실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다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.